스토리 관련 질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토리하고 관계 없는 거였어요. 남자도 뮤즈카드를 이용한 변신이 가능한가요? 향후에 남캐가 뮤즈카드를 이용해서 변신하는 게 나올 예정인가요? 네, 변신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방송에서는 안 나왔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된 시리즈에서는 나 아니면 번외편 뭐 그런 곳에서 반드시 변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뽑아주세요. 샤이닝스타 스쿨의 학생들 중에 왜 여자들만 춤추고 노래해요? 남자들은 왜 프라이데이 빼고 춤 노래 다 안 하나요? 교장 선생님이 뽑으신 질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모든 거에서 남자들도 다 변신한 노래 합니다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못 볼 뿐이지 저는 다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면 괜찮아요. 아 가면 좀 아우. 네 다음 질문. 왜 샤이닝스타 스쿨 학생들은 예능 방송에 나갈 때 교복을 입나요? 교칙입니다. 교칙에 되어 있습니다. 교칙 보자. 3조 7항의 학교 품위 유지 조항에 보시면 항상 교복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네가 쓴 거 아니지 지금? 아니요. 점점 난처해지네. 솔로곡이나 발라드 곡은 안 나오나요? 스타스쿨의 반은 아이돌과 프로듀서과처럼 학과로 나누어지나요? 그렇다면 프로듀서과는 어떻게 오디션을 보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전부 다 이렇게 아이돌 데뷔반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샤이닝스타는 신화 과정이라든지 특화 과정에서 자기 진로를 따로 이렇게 3학년이나 그때쯤 되면 정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작곡가면 작곡가 아니면 아이돌로 계속 승부를 보겠다 아니면 혹은 프로듀서가 낫겠다 아니면 뭐 저쪽에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많은 분야에 진출해 있죠. 질문 하나 더 뽑아볼게요. 아, 내가 이걸 왜 한다 해서 이 되고 고생을 사사하고. 샤이닝스타 스쿨 학생만 아이돌이 될 수 있나요? 혹은 샤이닝스타 스쿨에 라이벌 학교 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라이벌 학교는 존재를 하고요. 작품에서만 안 나왔을 뿐이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화수에선가 칼리오페가 이야기를 하죠. 샤이닝스타 스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꼭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 시즌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등장을 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스토리 관련 질문 외에 그 밖에 관련 질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통은 그냥 한 통을 계속 재활용해서 쓰나 보죠. 뭐 다를 바가 없네. 아까 던진 자국 이런 거 그대로 있는. 돈 좀 쓰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왜 애니메이션 이름이 샤이닝스타인가요? 무대 안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아, 좋은 질문이 나왔군요. 무대 안무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제 안무 공식 안무 팀과 같이 노래를 정해서 안무를 하는데요. 기존의 안무 같은 경우에 조금 약하다 싶거나 아니면 좀 과하다 싶은 부분을 상황에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절해서 안무를 짜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SM 엔터테인먼트의 안무 팀장님이 다 책임과 협력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안무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모션 캡처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제가 제작을 하는데요. 그 안무를 만드시고 실제로 실행하신 분들이 다 모션 캡처에 참여해서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직 아이돌 시절 설정화 공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네? 뭐라고? 네. 예전 버전 시절에 설정화 공개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아, 그거는 그냥 제 마음속에 묻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기 단계랑 설정이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공개할 때가 되면 한번 몰아서 공개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 씬에서 캐릭터 목에 피부색의 목걸이 모양 같은 게 다들 하나씩 있는데 그게 뭔가요? 목걸이입니다. 샤이닝스타에 나오는 친구들을 보고 인형한테 커스텀을 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뭐 상업용으로 팔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뭐 가지고 있겠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주시는 저희가 고맙죠. 그런데 뭐 공개적으로 뭐 그걸로 장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뭐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볼게요. 중국 외 다른 나라 수출 여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샤이니스타 인기가 지금 나날이 오르고 있고요. K-POP에 대한 인지도 워낙 좋아서 지금 현재 약 10개 국가 정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그것도 다 한번 오픈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계정 많이 봐주시면 그런 대한 정보가 많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여러분? 네, 지금까지 샤이닝스타 Q&A 함께해 주신 빅데이 교장 선생님이었고 MC를 맡은 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